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책장을 제외하고는 제가 지내는 공간의 모습을 별로 보여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룸투어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룸투어는 너무 사적인 공간의 공개여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리뷰하는 물건이 물건이니만큼 지금은 침대에 앉아가지고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게? 오늘 리뷰할 물건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무려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대입니다. 아니 인터넷을 이렇게 그냥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광고가 중간중간 뜨잖아요. 근데 어떤 광고를 봤는데 누워서 읽는 독서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또 안 사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약간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눈 딱 감고 한번 사보자, 사서 리뷰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사서 지금 사용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리뷰를 좀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리뷰를 해볼 겁니다. 광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정말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사용해본 경험을 여러분이랑 나누는 그런 리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네, 오늘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게 무게가 좀 있어요. 이쪽이 이게 바닥판이고요. 흐! 난리는 난리. 이게 바닥판이고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추가로 구입한 세로 연장봉이에요. 여기 길이를 늘려주는 그리고 요렇게 이 독서대와 연결해주는 요 기역자 모양의 파이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책을 올려두는 그런 독서대인데요. 아 힘들어. 일단 처음에 받으면 어떻게 오냐면 여기 바닥판, 여기 연결하는 봉,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 그리고 독서대 이렇게 오고요. 그 추가 구매한 세로봉이랑 그 가로 연장봉이 또 있어요. 여기를 늘려주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건 안 샀는데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게가 따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자석이 함께 와요. 이제 책을 고정시켜주는 이렇게 생긴 자석이 두 개. 왜냐하면 양 페이지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자석이 두 개가 기본으로 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게 이렇게 생긴 자석을 새로 또 샀어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각마다 맞춰서 붙여주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고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석이고요. 독서등. 여기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독서등인데 여기 이렇게 붙여서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붙여서 쓰는 독서등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위에다 붙여놓고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가 이제 제가 구매를 한 그런 구성이고 그리고 여기 있다. 서비스로 신년 이벤트 같은 걸로 요렇게 메모를 붙일 수 있는 투명한 메모 자석도 받았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끈도 같이 오거든요. 이 끈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끈을 이렇게 끼워주면 이제 핸드폰을 끼워서 본다든지 이렇게 고정해서 쓸 수 있는 끈도 두 개가 와요. 근데 저는 얘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요렇게만 일단 자석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크기 자체가 그 요 판을 바닥에다 두려면 사실 세로 연장봉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매트리스랑 그 침대 프레임 사이, 매트리스 아래쪽에다가 넣어놓고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세로 연장봉이 있는 쪽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로 연장봉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얘를 딱 설치를 해놓으면 얘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아슬아슬하게 침대 끝에 이렇게 걸치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이렇게 옮겨서 써야 되는 그런 정도의 길이어서 지금 가로 연장봉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아마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로에 봉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받으면요,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조립에는 공구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딱 순서대로 그 동영상을 같이 보내주세요. 조립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 거기 있는 순서대로 이제 손으로 돌려가면서 조립하면 충분히 튼튼하게 조립이 되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쓰는 거라서 어차피 여기 연장봉에 그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 쓰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맨 밑에 봉은 가끔씩 제가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고정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끝에 장단점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제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얘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 판을 매트리스 밑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매트리스가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바닥에 두고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짧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책을 여기다가 거꾸로 펼쳐진 채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읽을 페이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몇 개를 빼요. 페이지를 살짝 뺀 다음에 자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페이지를 넘길 때는 오른쪽 페이지에 자석을 떼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고 재빠르게 자석을 다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왼쪽 자석을 다시 붙입니다. 요 자석이 굉장히 강력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옆에 그냥 자석이 철썩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종이를 잡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고정을 잘 해줘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모서리가 이렇게 닿게끔 해서 고정을 해주면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서등을 이렇게 위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있어서 독서등을 딱 켜주면 이렇게 책이 싹 전체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을 다 꺼두요. 독서등만 딱 켜면 책이 아주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독서대 라이프 머신인데 어쨌든 누워서 있는 독서대의 장단점을 한번 제가 느낀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썼으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장점, 제일 최고의 장점,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종이책을 저의 어깨 힘과 어떤 팔 힘과 손가락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도 누워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정말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조금씩 읽다가 이제 약간 스르륵 잠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 만한 그런 독서대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같이 산 독서등 있잖아요. 그게 진짜 괜찮아요. 그 독서등 퀄리티가 괜찮아서 이렇게 틀어놓고 책 읽다가 약간 저 졸리다 하면 그냥 독서등만 딱 끄고 바로 자면 돼요. 다른 조명기기가 필요가 없는 수준이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사면은 왠지 나는 책은 안 읽고 핸드폰만 올려놓고 볼 것 같다 이런 이제 예감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의외로 잘 그렇게 안 되는 게 자바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고정 상태로 쓰시나요? 저는 그런 걸로 거치대로 핸드폰 잡아놓으면 세로로 썼다가 뭐 영상 볼 때 돌려서 가로로 보다가 뭐 유튜브 목록 볼 때 다시 세로로 돌렸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독서대는 자석으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가로 세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로로 계속 보든지 세로로 계속 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기에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좀 딴짓 느낌의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오히려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고요. 책을 읽는 게 차라리 편해요, 이 독서대는. 그래서 생각보다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다른 요소들이 방해를 하는 게 좀 적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뭐 다른 것보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딱 펼쳐놓고 뭐 인강 옆에 딱 틀어놓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교재 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 딱 펼쳐놓고 계속 읽으면서 암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허리디스크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앉아서 뭘 하기에 좀 버겁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저도 가끔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게, 특히 책을, 아니 뭐 핸드폰 거치대, 뭐 아이패드 거치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단점도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쓰면서 느낀 단점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세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왜 돌아가게 해놨냐면, 이렇게 자다가 뭔가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 끄고 누울 때 부딪히거나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불편해요. 이렇게 책의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가만히 안 있고 얘가 자꾸 이렇게, 제가 매트리스 밑에다 두잖아요. 제가 움직이면 자꾸 얘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땡겨가지고 위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단점이고요. 그 아래쪽 판이랑 처음 연결하는 그, 제가 가끔 십자 드라이버로 조여주는 그 부분이 아예 그냥 용접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왜 그런 리뷰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용접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거 한 번씩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로 해주는 것도 사실 귀찮은 일이고, 그래서 저도 사이드 테이블에 웬 팔자에도 없는 십자 드라이버가 항상 있어요. 제 머리맡 테이블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있다. 조심하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딱 붙어서 나오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나 뭐 누워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제 쓰다 보면 느끼실 텐데 옆으로 눕고 싶은 충동이 계속 들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뭐 보는 게 약간 재미도 있고 몸도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면으로 이렇게 누워서 보다 보면 아 옆으로 눕고 싶다, 옆으로 눕고 싶다 이래서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너무 박한 리뷰인 것 같기는 한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쓰다 보면 옆으로 눕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걸 읽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졸리고 재미없는 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그냥 핸드폰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단점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조합,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얘를 독서대를 딱 설치를 해놓고 세로 연장봉, 가로 연장봉 다 해서 딱 누웠을 때 내 눈앞에 이 독서대가 딱 위치하게 한 다음에 크레마 시리즈 중에 리모컨이 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진짜 최고의 궁합일 것 같습니다. 그거 딱 설치해놓고, 왜냐면 얘를 페이지를 이렇게 팔을 계속 꺼내서 자석을 떼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자석을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 이북 리더기 딱 붙여놓고 리모컨을 딱 품속에 이렇게 쥔 채로 읽으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넘기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최고의 조합이다. 네. 이불 속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면 요 독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리모컨을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대 리뷰, 네, 저의 진심이 가득 담긴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가로 연장봉을 살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로 이사를 가든 들고 다니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